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앙독 버스킹 팀 여시입니다. 와. 저희 팀은 사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는데요. 시와 음악만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하는데요. 이런 버스킹이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희 팀도 또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좀 빠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는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위로도 되시고 용기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 앞으로도 거리에서 빨리 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씩씩하고 용감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왔다. 살금살금 자신없어하며 나의 눈치를 보며 예 하고 그가 불렀다. 예 나 좀 볼래? 내가 말했다. 넌 누구니? 주눅 들어있는 영양실조의 너는? 그 애는 정말로 고개를 떨구고 쩔쩔매면서 손을 쥐어뜯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금방 눈물이 터질 듯한 눈으로 말했다. 그런데 말이지 하기는 말이지 나는 너의 자신 없음을 지킨다. 아,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나의 짝꿍이여. 늘상 어쩌면 이렇게 해걸음의 시간에 우리는 외로이 한 의자에 앉는 것일까? 쓸쓸하게 그 쓸쓸함으로 서로를 알 것밖에 없는 것처럼. 예. 하지만 예, 우리는 가만히 서로에게 기댄다. 세상은 빛으로 빛나는 것을 눈뜨는 법만 배우면 우리의 시간은 신나게 번쩍이는 강인 것을 나는 그 애를 토닥거려준다. 자, 배워야지. 안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말이야. 다행히도 살아있는 동안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낭독 퍼포먼스 팀 여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성 시인들의 시를 낭독하고 그 시에 얽힌 에피소드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인문학적 감성을 톡톡 건드려보는 공연을 만드는 팀인데요. 음악과 낭독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도민 여러분들께도 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팀에서 대표와 건반을 맡고 있는 최고은! 우리 팀에서 바이올린과 따뜻한 감성을 맡고 있는 시인이나 그리고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을 들려주었던 배우 최미향 그리고 저는 해설과 진행을 맡은 송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시는 김정란 시인의 나의 시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시를 낭독했던 미양님께서는 이 시를 낭독할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누구한테 이 시를 들려주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이 시는 제목이 나의 시잖아요. 지치고 외롭고 도망치고 싶은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해주는 위로의 시 그리고 의지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양님이 낭독을 할 때 나에게 내가 얘기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아, 그랬어요. 저도 이 시에 배워야지라고 하는 부분을 들을 때마다 뭔가 우리 모두 다 알을 깨고 나와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봐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여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술가로서 정체성을 찾고 싶은 그런 또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시를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는 시인 루피 카우르의 사람들 때문에 라는 시입니다. 나보다 어린 여자애들이 내 자리를 뺏으려면 몇 년 안 남았다고 믿게 됐어.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힘이 더 생기지만 여자들은 나이 들수록 이치기라도 한다는 듯이. 거짓말 따위 마음껏 하라고 해. 난 이제 막 시작했어. 난 이제 막 자궁에서 나온 것 같은걸. 20대는 겨우 몸풀기야. 정말 하려고 하는 것들은 30대가 되어서 시작하지. 내 속에 있는 되바라진 거친 여성을 이보다 잘 소개할 순 없을 거야. 파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 리허설은 40대에 시작해. 난 나이 들수록 성숙해져. 유통기한 같은 건 없어. 자, 이제 본무대 차례야. 커튼은 50대에 올라가지. 쇼를 시작해보자. 멋있다. 멋진 연주와 재기발랄한 시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궁금한데요. 이 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해요. 뭔가 제가 30살이 막 넘어갈 때쯤 나 이제 계란 한 판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엄청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이 시를 듣는 여성분들이시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시를 만든 이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시는 루피 카우르의 시인의 시이고요. 그리고 인도 펀자브 출신의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인도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이 시를 낭독할 정도면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이 시인이 사진을 한 장 올리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자신의 생리혈이 묻은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이 사진을 가이드라인에 지키지 않았다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월경을 하는데 이 월경이 묻은 바지가 도대체 왜 문제냐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측에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얻어내면서 다시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인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 시가 밀크 앤 허니 라고 하는 시집에 출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사실 저도 읽어봤는데 이 시집 정말 너무 쉽고 재밌고 통쾌하고 그래서 저 좀 추천하는 시집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예요. 저희가 거리로 나가면 30분씩 공연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마지막 시도 루피카우르의 시 준비했습니다. 전진이라는 시이고요. 이 힘차고 기운 넘치는 시를 통해서 용기와 의지가 생기는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시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보다 앞서도록 무장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유산이다.